이 증인들의 고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율이 엄마가 증인들의 고백 주인공입니다. 노정배 목사님, 우리 지금 무대 뒤에서 제일 바쁘게 음향 미디어 담당 목사님인데, 노정배 목사님 아내이고 증인들의 고백으로서는 에서 사모로서는 처음이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항상 웃고 밝은 저 가정 속에서 이 은율이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을 듣고 나면 이 혼하식이 더욱더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들의 고백 듣고 혼하식하고 우리 순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있어요? 네, 올라오시면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 딸 아이를 먼저 보낸 아픔과 또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결혼 2년 만에 예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가 모두에게서 첫 손주였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아기가 많지 않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15개월쯤 되었을 때 돌잔치를 끝내고 3개월쯤 뒤에 저희가 처음으로 가족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온 어느 날 아이가 묽은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고, 그 길로 일주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정확한 병명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고 아팠는지 저희 남편 목사님은 6개월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약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항상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달라스에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사탄은 저희의 아픔을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의 마음을 심어주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죄책감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 내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시련을 겪는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까 봐 조심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슬픈 표정을 거두고 애써 입술에 힘을 주고 웃었습니다. 일부러 소리 내서 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은 얼마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담아둔 채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저희 목사님은 사역에 열중을 했었고, 저는 합창단 일과 또 음악 수업에 열심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값진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픔을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 또 씩씩하다, 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을지라도 겉모습 껍데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껍데기를 유지할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5월에 저희 목사님께서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 이제 입학을 결정하셨고, 저희가 달라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안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목회자 기도 모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목사님들께 소개하면서 저희의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저희의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어깨와 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3주쯤 후에 금요철학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했고 그것은 곧 나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에서 미처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망을 보셨습니다. 아,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아,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되었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 제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가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5년 동안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다음부터 제 마음에 불안과 평안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축복의 통로로 저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10분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늘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시고 또 손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셨던 저희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 아파던 제 동생도 많이 울었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비로소 무거운 짐이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또 저희 가족 모두에게 위로를 주셨고 또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있을 헌화식은 제게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아이를 통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위로를 받는지 감히 크기를 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고 계셨고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속삭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아플 때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었고 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 더 갑절의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결코 나의 믿음도 나의 의로움도 그리고 나의 정신력으로 버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은율이 데리고 올라오세요. 잘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은율이를 5분이라고 부르는데 5분이 5분만 되면 사랑해달라고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두 분 서시고요. 손을 들어
두 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노은유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은유리의 일평생을 주님께 위탁드리는 거룩한 헌화식에 참여하는 두 분께 묻습니다. 두 분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분은 노은유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손을 들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과 은유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헌화되어지는 노은유리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며 기도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헌화증서 노정배 정수진 부부는 2015년 2월 15일 자녀 노은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수고 많았어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아들 은유리가 두 몫을 다 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껏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은유리가 태어나 이제 100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화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인생길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가 눈물과 회복과 간증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은유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것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은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내밀고 이 가정과 은유리를 위해서 은유리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아멘, 아멘.